네, 오늘 정책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저출산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이슈를 조금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번 주는 개별 종목의 뭐든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다수 좀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 이벤트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 오늘 이제 28일이죠. 통계청에서 작년 23년도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 신생아 출생 합산 숫자와 또 합계 출산율 수치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연간 합계 출산율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평균 출생아 그 수치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1명 미만 수치가 발표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주식 시장에서도 최근 2개년간 2월에 합계 출산율이 발표된 이후 주요 저출산 관련 종목들의 그럼 주가 수익률은 3월 말까지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평균 3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렇다면 이벤트 관련 매매 중에서는 좀 확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벤트가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총선이 지금 4월 10일 실시되는 관계로 출산 관련 대책들이 선거 유세 기간 추가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한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만일 출산을 할 경우에는 이자를 저금리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만일 2명 출산이면 원금의 50% 감면, 그리고 3명 출산이면 원금 100%를 감면해 주자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공약이 여야 모두 지금 제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뭐 상황들을 또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통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과거에는 이제 합계 출산율 먼저 보시면 과거에는 이게 뭐 상당히 높아하고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통계가 이제 1970년부터 잡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치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과거 자료를 토대로 볼때 합계 출산율은 1950년대까지는 한 6명 이상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명대, 그러니까 2.99명, 평균적으로 3명 정도 진입한 시점이 1977년도이고요. 그리고 두 자녀인 한 명대로 진입한 것이 198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이제 처음으로 0.97명을 기록하면서 이제 한 명대가 깨졌었고요. 그리고 2020년은 0.84명에서 최근 발표된 2022년 0.78명으로 해마다 평균 0.3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3년의 경우에는 분기별로는 일단 합계 출산율 이미 발표가 됐는데, 1분기에 이제 0.81명을 시작으로 2분기는 0.7명으로 감소하더니 3분기는 다시 0.75명으로 반등했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체 작년 합계 출산율은 지금 0.72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연간 0.3명씩 감소하던 추세가 크게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0년도에 108만 명을 가장 최고점으로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02년 때에는 50만 명대로 미만이 되더니 2022년 처음으로 25만 명 미만이 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로는 한 1.1만 명 감소한 4.6%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1월 누적으로 21만 5천 명이 출생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 8천 명 감소, 약9.2% 감소율이 지금 나타나서
감소율이 상당히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12월 출생률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신생아가 22만 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점은 합계 출산율과 신생아 출생 숫자 모두 최근 들어 감소세가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써 이제 향후 노동력 감소와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빠르고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실질적인 대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수치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년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을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도 9% 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또 투자 전략으로 사용을 할 법하고요. 그렇다면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사실 정책주라는 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역시 뭐 대응 전략은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테마주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전체 통계치 중에서 합계 출산율의 감소폭은 감소폭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신생아 출산 숫자 역시도 감소율이 두 배 이상으로 지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점을 언론과 정치권에 좀 크게 부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투자 포인트는 주요 저출산 관련주들이 사실 지난주까지 어떤 주가 흐름이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어떤 뭐 관심을 가지고 좀 편입을 하셨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재료 노출에 따른 하락 리스크가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크게 상승한 적이 뭐 최근에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많이 경험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되는데, 역시 뭐 테마주를 대응하는 전략으로 저출산 관련주도 이번에 이벤트로 인해서 좀 상승한다면 같이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대장주가 정해지면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든지 대장주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꼭 연동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진입할 때는 어떤 미리 선전 가격을 조금 정해놓으신 다음에 진입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은 더 좋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진입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손절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거나 매출 성장세가 좀 꺾였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이 테마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흑자 기조가 사실 확실하게 안착된 종목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보다 좀 안전한 매매가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는 사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출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해갈 수 없을 텐데요. 물론 테마주는 시총이 작을수록 더 주가가 잘 튀어오르긴 합니다만은 김영재 이사님께서는 그래도 손절을 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로 잘 선별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종목들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출산 관련 종목들로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아 관련주가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고교 입시생까지 교육 관련주도 연관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표적으로 저출산 관련주에는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꿈비, 제로투세븐, 메일유업, 깨끗한 나라, 삼성출판사 등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신생아 관련된 어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시가총액과 관련성을 좀 고려해 보고 또 여기에 진짜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종목들로만 좀 압축해 보면 저는 크게 세 종목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꿈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1200억 대 후반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유아용 가구와 매트 그리고 침구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억 원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해서 순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 좀 고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PBR이 한 1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낮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300억대 후반 종목으로 궁중 비책이라는 브랜드로 프리미엄 유아 화장품과 분유용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6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75% 감소한 23억 원을 기록해서 성장세가 조금은 꺾이는 것이 작년 실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주가는 PBR 한 1.7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뭐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점이 또 있고요. 또 시가총액이 1천억 원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테마 형성 시에는 좋은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바강 컴퍼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강 컴퍼니가 이 중에서는 좀 탑픽이 될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는데 아바강 컴퍼니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1979년 국내 최초로 유아 의류 및 용품 전문 업체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지 중인데요. 작년에 한 1,8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개년간 매출 고성장이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 달성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PER로 보면 한 20배 정도 되고요. PBR은 이제 1.2배로 거래 중인데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밸류에이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은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2개년 합계 출산율 발표 이후에 약 1개월간의 수익률을 본다면 작년에는 한 16.8%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17.1%를 기록하면서 이번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 이상의 수익률 정도를 목표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모멘텀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도 나는데 제로투세븐이 오히려 모멘텀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다라는 것도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제로투세븐이 이 테마주 관련 중에서는 수익률만큼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자체를 이번 이벤트에 한정하면서 혹시 모를 순조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검증된 종목으로 접근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는 아가방 컴퍼니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테마를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뭐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본다면은 사실상 뭐 꿈비 그리고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가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시장의 이벤트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이벤트들이 좀 다수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입니다. 지금 26일 정부가 드디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발표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발표 이후에 뭐 세론, 그러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매도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결국은 주주가치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총 시즌 앞둔 기대감도 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최근 저PBR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의 방향성에 맞춰서 좀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맹목적인 매도세 동참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끌어온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 전략을 바꾸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세계 최대 규모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2024가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데요. 세계 각국이 AI와 6G 관련한 좀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AI와 6G 종목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제 링을 좀 뭐 헬스 케어 할 수 있는 링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권으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지금 단행이 되는데요. 이번 편입 종목으로는 두 종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진칼, 에코프로, 머티가 선정되었고 편출 종목은 총 5개로 FNF, 펄어비스, 현대미포조선, 호텔신라, JIP 엔터가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이미 다 사실 다 알려진 거기 때문에 재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재료 노출 시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서 좀 관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에는 1월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 현재 예상은 지난 12월 수치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감소율이 축소된다든지 오히려 동결 정도 수준으로 좀 낸다면 시장 조정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고려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일에 중국 제조업 PMI가 좀 발표가 되는데요. 기준점 50을 넘지 못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점 50 미만이라도 전월 대비 개선세로 나타나게 된다면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망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AI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었는데 엔비디아 발표 실적 발표 직전에 그리고 직후에 주가 상승이 좀 컸다는 점을 좀 감안한다 보면 엔비디아 역시도 단기 숨고르기 진입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단기 조정 국면도 진입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매기를 좀 이렇게 바통을 받은 것이 바이오업종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머크사회의 기술 독점 계약 공시로 지금 상승세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 4월 미국 암학회 개최 기대감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서 성장주 대표 업종으로서 부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발상으로 보면 올해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엔터 업종도 좀 3월에는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3월에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주가 숨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상승이 가팔랐던 IT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국면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대비 모멘텀이 시작되는 그런 관계로 엔터들도 좀 역발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음 주 4일부터는 중국 양회가 개최되는데 이러한 우호적 정책 기대감에 어떤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단기간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또 AI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게 대세 주도 업종이라는 점에서 좀 저점 매수 전략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 역시 비중 확대에 지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종목으로는 일단 3월 반등 기대는 엔터 업종 내에서 대장주 하이브 비중 확대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에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월 정기 주총에서 첫 배당 실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업종 내 전반적으로 앨범 판매 감소에 따른 우려감이 있지만 하이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더 매력적이고 여기에 이제 BTS 멤버의 제대 기대감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엔터 업종 탑픽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하이브 정도는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